이게 대운이다, 대운. 대운은 뭐냐면 10년짜리 운이다, 그죠? 내가 7대 운이라고 하시면 7, 17, 27, 37, 47, 57, 67, 70이니까 86세까지죠, 86세까지, 그죠? 그 다음 87되면은 무오대운이다. 87부터 96세까지란 말이죠. 모른다, 그죠? 살지 죽을지. 사람 안 하겠지, 저 나이 때는. 이렇게 돼 있는데, 그럼 이게 지워버려요. 너무 많으니까. 어떤 사람은 이제 사주를 이제 보러 왔는데, 대운을 요만큼 뽑으니까, 딱, 나 고기갓집에 못 살아요. 이런 사람도 있더라고. 눈치 빠른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거 손님한테 길게 적어주는 게 그 사람이 편한 거야. 짧게 적으니까, 이렇게 보고 있다. 나 고기갓집에 못 살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미안해. 내가 그 사람 죽이는 것도 아닌데. 대운은 순행대운과 역행대운이 있다. 그지? 이 차이점이 있다, 차이점. 무슨 얘기냐면, 순행은 내가 태어나기를 월지가 내 환경이고, 그렇지? 내 사회생활, 직장생활, 이런 환경, 부모의 영향, 그죠? 부모의 바람, 하늘에 준 명령, 이런 게 월지에 있다. 월에 알겠죠? 태어난 계절에 있단 말이죠. 개나리는 명령이 언제 꽃피라고 돼 있어요? 개나리, 봄에 피라고 돼 있잖아. 가을에는 안 피잖아. 그게 하늘의 명령이 월지야. 이게 부모궁이니까 내가 여기 빨대를 꼽고 사는 거잖아. 이 유금이 내 DNA야, DNA. 인체로 말하면. 이 월지, 월이라는 게 말 맞더라. 내 평생 살아가야 될 바로메타고 이것이 내 주특기란 말이죠, 주특기. 이걸 쓰는 사람이 있고 안 쓰는 사람이 있고 그래요. 순행은, 대운은 기준이 뭐다? 대운은 계절로 본다. 아시겠죠? 대운은 계절로 본다. 이거 무슨 계절이지? 겨울이다, 그지? 이거는 봄이다. 여름 가고 가을 갈 것이다, 그죠? 대운은 이렇게 계절로 보는데, 순행을 한다는 것은요, 계절을 따라서 바로 간다야, 거꾸로 간다야. 계절 따라서 봄에 씨 뿌리고, 여름에 열심히 김매서, 가을에 결과를 얻고, 그죠? 겨울에 저장해서 내년을 준비하고, 봄에 또 새로 배우고 익히고가 씨 뿌리고자, 그죠? 익히고 열심히 해서 여름에 확장하고 사회나 직장 생활하고 있다가 가을에 퇴직하고 다시 설렁탕집을 하든지 뺑뺑이를 배우든지 가을은 결과고 예측이, 그죠? 이렇게 하는 게 돌아가는데 순행하는 것은 뭐냐면 계절에 맞게 간다, 안 맞게 간다? 맞게 가니까 세상살이 하면서 이렇게 정도의 길을 바른 길을 가는 게 편하고요. 역행은 계절을 거슬러 가는 거잖아. 다른 사람은 봄 다음에 여름 온데 나 봄 다음에 겨울 왔어. 그러면 딸기가 먹고 싶으면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하우스를 하든지 수입하든지, 그지? 그러니까 역행하는 사람은 운명을 좀 개척해 나간다, 그죠? 너무 부모 말 잘 듣고 사회 말 잘 듣지 말고 특수하게 좀 개발해 나가고 개척해 나가는 생각을 가지는 게 좋다나 이렇게 봅니다. 역행이 나쁘고 순행이 좋다는 아니에요. 근데 책에는 어떻게 나오냐면 이 수일간은 물이잖아, 물. 대운이 역행을 하면 물이 역행하면 지워 어려워. 수일간은 역류하면 어렵다 이렇게 나와 있어. 책에는. 논리는 그럴듯하다, 그죠? 근데 역행하는 대운은 말 맞다나 현대인이 맞겠죠? 현대인. 옛날에 하늘 보고 농사 졌잖아. 지금 누가 그렇게 줘. 하늘도 보지만, 그죠? 끊임없이 개선하고 개량하고 도발은 이렇다, 그지? 역행은 그렇게 보시라. 알겠죠? 역행은 뭐냐면, 내가 가을에 태어났는데, 거꾸로 여름을 가는 거야, 여름을. 그럼 무슨 얘기냐면, 내 전에 과거를 보란 얘기 아니에요. 순행을 하는 것은, 내 다음 계절 가잖아, 그지? 그러면 내 미래를 보는 거잖아. 순행하는 것은 내 앞으로 내다보는 거고요. 역행은 내 과거를 보는 거란 말이야. 옛날에 내가 한 짓거지를 보고, 잘했나 못했나 보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이게 딱 맞는 게 아니고 그런 참조를 해라. 자, 그 다음에는 이제 금년이 갑진년이 이제 온다, 갑진년. 2024년이다. 사주를 감정할 땐 항상 이게 세 개가 같이 어우러져야 돼, 세 개가. 알겠죠? 그 다음에 갑진년 밑에 병인월, 정묘월, 무진월, 기사월, 경호월 이렇게 쭉쭉 간다, 알겠죠? 세운 밑에는 월운이라는 신화가 있다, 알겠죠? 월운은 세운을 못 넘어갑니다. 그렇겠지? 세운 밑에가 월운이니까, 세운 밑에 있는 거니까. 월운을 보는 게 그 세운에 뭘 보는 거다? 신수 보는 거야. 매달 어떻고, 매달 어떻고.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사주 원판에서 현재 대운에서 현재 대운인 환경에서 금년도의 세운이라는 결정타가 온 겁니다. 아시겠죠? 원판 대운 세운 이렇게 보는 거다. 근데 나중에 이제 선수가 되면 이렇게 다이렉트 붙여버린다. 아시겠죠? 이걸 어떻게 표현하냐면 이 사주 팔자는 자동차로 비유한다. 그죠? 그럼 벤츠로 태어난 사람이 있고 소나타로 태어난 사람이 있고 티코로 태어난 사람이 있잖아요. 그죠? 소나타인데 기스 안간 차로 태어난 사람이 있고 막 찌그러진 차로 태어난 사람이 있잖아. 오일 교환해야 되는 차도 있고. 그죠? 그럴 거 아니야. 그지? 같은 차라도. 그래서 이건 차로 비유해서 고급차로 태어나면 팔자가 좋게 태어난 거죠. 그 다음에 이 대운은 뭐다? 이 차가 가는 도로야, 도로. 벤츠로 태어나서 고속도로 타고 가면 많이 출세하는 사주죠. 티코로 타서 고속도로 가도 살만하지. 근데 벤츠로 타서 험한 길 만나면 미치고 팔딱 뛰죠, 못 가니까. 티코 타가지고 밤길에 그냥 험한 길 만나서 험한 운이다, 이 말이죠. 알겠죠? 이건 도로 상황이야. 내 운명의 길이단 말이지, 그지? 운명의 길이 지금 순탄하냐? 앞에 장애가 있냐? 그죠? 눈이 얼었냐? 그죠? 다리가 끊어졌냐? 이렇게 보는 거잖아. 그 다음에 이 세운은 뭐냐면 이게 교통이야, 교통. 경찰. 이게 가는데 이놈이 딱, 이제 딱, 시속 80km인데 90 났다. 급해가지고. 그럼 딱 잡히는 거야, 교통한테. 아시겠죠? 5톤을 실었는데 10톤 실었다. 술 먹고 운전했다. 그지? 전화하면서 운전했다. 안 되잖아. 차 깜빡이를 안 틀었다는 둥. 이해 가시죠? 5인용 차에 7인이 탔다는 둥. 이런 거 있잖아. 이런 식으로 이거는 말마따나 바로 이제 내가 걸리는 거야. 단속하는 빨간불이 됐든 파란불이 됐든 이 갑지는 세우는 그렇게 보시면 편해요. 당장 이렇게 왔는데 뭐가 왔느냐를 보는 거죠. 아시겠죠? 이 구조를. 대운은 보통 30년씩 이렇게 온다. 그죠? 나는 초운은 10년만 왔잖아. 신유수는 딱 없잖아. 그죠? 그 다음에 30년 운 타고 30년 이게 탈 것이다. 그지? 여기 20년 타는 사람이 있고 여기 30년 타는 사람도 있을 거 아니야. 그죠? 다 다르다. 그지? 나는 가을 대운 10년 타고 겨울 대운을 30년 탔다. 그지? 그 다음에 봄 대운을 탄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되고. 그 다음에 내가 해드린 게 뭐냐면 1번은 순명론이다. 순명론. 2번은 과거론 미래론인데 과거론 미래론인데 내가 나이가 여기 와 있다. 전에 70 여기 와 있으니까 이거는 과거가 아닐까? 과거죠. 여기는 미래다. 그지? 그러면 나는 지금 여기를 타고 왔으니까 여기는 이미 과거가 됐죠. 과거. 그죠? 과거 대운은 지난 대운이다. 지난 대운. 이렇게 바로 지난 대운이 나한테 영향이 제일 크겠죠? 오래된 거 영향이 별로 없겠지? 약하겠지, 그지? 물론 나 이때 허리를 다쳐서 허리가 계속 아픈 건 오래 가겠지만, 그러니까, 지난 대운을 우리가 딴 말로 나쁜 표현을 하면은 신물로냐, 신물로. 신물 났다. 항상 사람이 자기 과거를 잘했다 그런 경우가 많아요. 좀 후회하는 경우가 많겠어요. 항상 자기 과거가 잘한 것보다는 좀 뭔가 더 잘했으면 하는 게 많잖아. 신물론이라고 해요. 신물론. 신물론. 지나간 대운은 미운 거야. 그럼 내가 뭐가 밉다? 밉다. 그지? 여기는 인연이 끝났다. 이해가 가요? 묘대운은 이미 내가 지나간 대운이니까 원망스럽고 후회스럽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지나간 대운이니까 그 인연이 끝났다 안 끝났다? 끝났다. 그지? 묘대운이라는 것은 뭐냐면 이제 우리가 인간관계 사회생활 관계는 삼합이 사회생활이거든요. 해묘미 이렇게 묘대운이 해묘미겠죠? 네. 여기는 뭐예요? 이는? 인호수는 훨씬 전에 끝났다. 그지? 그 뭐냐면 나는 해묘미에 관계된 것은 여기서 이미 다 인연을 다 하고 여긴 뭐가 왔다? 신자진이 왔다. 그지? 앞으로는 뭐가 올 것이다? 사유축이 올 것이다. 이해가 가요? 그냥 글자 자체로 봐도 되고 삼합에서 봐도 돼. 그러니까 나는 이미 해묘미 인연은 끝났다. 그지?
그럼 해면이 인연이 끝났다는 것은 돼지띠, 토끼띠, 양띠 끝났다고 해도 돼. 이쪽 사람은 내가 인연이 다 한 거야. 옛날에 다 써먹은 거야. 이거 처음 듣나? 네, 처음 듣는 고대목은. 다음 때오는 내가 신자진티냐고 인연이 많을 것이다. 그지? 알겠죠? 여긴 이미 과거 지나간 대운이다. 이 묘가 일지가 있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 마누라 궁이 어떻게 된 거야? 신물론이지. 마누라가 흥계대차로 꼴벽이 싫게 안 싫겠어? 예를 들자면, 그죠? 우리 딸이 토끼띠요. 그 요 때는 물고 빨고 제일 친하게 지났겠지, 그지? 넘어갔어. 그러니까 이제 신물론 과거론이다, 그지? 근데 이때 되면 같이 투자를 하면 된다, 안 된다? 손해본다. 다 맞는 게 아니고 참고하라, 이 말이죠.